자, 그래서 이제 롬은 그럼 뭐냐? 롬은 와이파이 분야의 디핀 섹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은 어디를 다녀도 끊어질 거 염려 안 하고 뭐 어디 가든지 자유롭게 통화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곳곳에 중계기가 있기 때문에 전파가 계속 연결이 되니까 핸드폰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와이파이는 여러분 여기서 쓰시다가 나가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와이파이 끊어져요. 다른 장소에 이동을 하면 거기에 또 로그인을 새로 하고 비번을 넣어야 와이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회사의 목표는 뭐냐면 전 세계 그 핫스팟 지역이라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 그걸 끊고서 소위 오픈 롬 네트워크라는 단일망을 만들어서 끊어지지 않는 와이파이 망을 만드는 게 이 회사의 목표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롬 기기도 깔고 또 와이파이 기존에 깔려 있는 것 같고 제휴도 하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와이파이는 보안성이 낮아요. 예. 그래서 해킹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여러분 와이파이 환경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벗어난 잘못하면 해킹이 된다 이래요. 근데 이 회사는 그 보안성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킹의 염려 없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회사의 두 번째 목표예요.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 데이터의 이동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 데이터를 옮기는 게 전체 데이터의 거의 6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절대적이에요. 데이터의 이동이. 그래서 중요한데 다만 이게 보안성이 낮더라. 그래서 이 회사는 요 뒤에 나오겠지만 아주 독특한 기술, 소위 탈중앙 ID라는 게 DID, 그 다음에 VC, Verifiable Credential을 그래가지고 검증 가능한 확장자 두 가지 기술로 보안성을 높여가지고 마음대로 어디 가서도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만든 게 이 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회사가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토크노믹스는 요 밑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상장은 아마 이달에 상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도 보면 이제 뭐 OKX 이런 데서 지갑도 열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달에 상장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 예상보다 좀 늦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뭐 다른 뭐 저 뭐야 한국계 코인처럼 된다 하다가 뭐 3개월 가고 6개월 그런 거랑 개념이 달라요. 이 코인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코인에 누가 투자했나. 베커. 요게 중요해요. 베커 투자자. 자, 세계적인 반도체자 인텔이 투자했고 삼성이 투자했어요. 삼성 자회사 삼성 넥스트가 투자했고 솔라나 재단이 투자했고 그 다음에 OKX 거래소가 투자했고 또 여러 VC들이 투자를 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탑티어 VC 정상급의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했다. 자산운용사가 투자했다. 그 정도로 봐도 돼요. 그것만 봐도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우리가 따질 이유도 없어요. 이 정도 회사들이 뭐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똑똑한 전문가고. 예, 그러니까 투자했으니까 뭐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삼성 넥스트닷컴이라는 사이트를 가면 삼성 보면 여기 삼성 넥스트닷컴에 들어가면 이렇게 요 블로그라는 걸 누르면은요 거기에 롬이라는 게 딱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 왜 우리가 롬에 투자를 했나 그런 기사가 아주 상상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삼성넥스트닷컴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요 블로그를 누르고 이렇게 보면 롬에 자기들이 롬을 투자한 이유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이제 삼성넥스트가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신문 기사도 났던 내용이에요. 이게 금년 4월에 난 기사입니다. 4월에 여기 보면 재밌어요. 이 롬이 단순한 와이파이 기반의 디핀 코인이라 그 하지만 결국 이게 뭐로 연결되냐면 웹3하고 연결해요. 웹3. 왜냐하면 자, 이 디핀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탈중앙 아니에요. 탈중앙. 그래서 탈중앙을 통해서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통제와 소유권을 누가 갖냐? 개인이 갖는 거예요. 개인이. 여러분 웹3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거 이용해서 좋은 컨텐츠를 많이 올리면 그 컨텐츠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플랫폼 회사한테 있어요. 여러분 소유권이 없어요. 예, 예. 거기서 어떤 많이 누가 봐가지고 어떤 이익이 수익이 나도 여러분한테 한 푼 안 줘요. 다 그 플랫폼 회사가 가져요.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웹3. 모든 데이터의 통제와 소유권을 개인이 갖는 거. 그게 이제 웹3 산업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롬이 웹3랑 연결해서 앞으로 웹3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요 DID라는 기술 요걸 활용해서 이런 기사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롬은 디핀 섹터 하면서도 좀더 웹3하고도 관련 있고 앞으로 AI 구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미사가 났고, 자, 이 헬륨이라는 코인이요 상장하고 나서 180배까지 뛰었었어요. 180배. 예. 자, 그러면 롬도 기대가 되죠. 롬도 예, 헬륨이 저 정도 됐으면 롬은 저거보다 훨씬 우수한 코인이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 밑에 있지만 여러 가지 헬륨보다 좋은 점이 많아요. 많고. 자, 요거는 바이낸스 홈페이지 가면 롬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코인하고 비교 기사가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참 너무나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이런 분석 기사를 냈다는 것 자체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크립토 산업에서 바이낸스의 위상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전 사이클에 코인이 어떤 코인이 100배 올랐네, 300배, 500배, 심지어 700배까지 오른 코인들을 보면 대부분 바이낸스의 손길이 묻어있는 코인들이에요. 예, 바이낸스의 런치패드를 통해서 상장됐든지 아니면 런치프리를 통해서 상장됐든지 여러 가지 바이낸스의 손때가 묻는 코인 중에 수익률이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바이낸스가 이런 기사를 자기들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다. 기대가 또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자세하게 분석이 돼 있어요. 여기 뭐 DID, VC 그런 내용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보안성을 높이면서 아주 원활하게 롬을 이 저 와이파이를 연결하게 만든다. 그런 여러 가지 기사가 또 있어요. 지금 또 있는데 이거 이제 번역한 걸 제가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헬륨하고 첫 번째로 비교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헬륨은 IoT 기반의 통신 DP네요. 근데 헬륨은 기간통신사하고 경쟁하는 구조예요. 서로 고객을 뺏어와야 돼요. 그럼 기간통신사는 어느 나라나 다 돈도 많고 인프라도 많고 거대 기관이에요. 그럼 거대 기관하고 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뭐 승리하는 건 어렵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근데 롬은 절대로 그런 거대 기관 통신사와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다. 기존 통신사와 충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히려 기관 통신사를 돕는다. 웹3 방법을 통해서 그런 기사가 나 있고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커뮤니티 파워가 달라요. 커뮤니티 파워가. 이 헬륨은 지금 트위터의 팔로우가 38,800명. 그리고 롬은 거의 2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헬륨보다 커뮤니티 파워가 한 6배가 크다. 이 커뮤니티 파워가 이 코인의 가치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면 대개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결국은 그게 주인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뭐 어디 뭐 종속된 회사도 없어요. 예? 그럼 뭐 가지고 그게 움직이느냐? 업그레이드가 누가 하느냐? 소위 커뮤니티들이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파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앞으로 가격에 다 반영이 된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헬륨하고 비교가 다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헬륨이 시가총이 1조 2천억이고 현재가가 한 7,438억 이렇게 되고 2020년 6월 10일 장착됐고 최고가 이게 올타임 하이 최고가일 때는 7만 6천 원까지 갔었어요. 그게 지금 90%가 떨어진 거예요. 네, 이 헬륨뿐만이 아니에요. 웬만한 알트코인들 다 90% 이상 떨어졌어요. 예. 그게 다시 이제 요번 사이클에 회복이 많이 되겠죠. 어떤 건 많이 회복이 될 거고 어떤 건 안 되는 것도 있을 테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랑 비교하면 롬 가격이 추정이 되는데 요 뒤에 또 자세히 제가 해놨어요. 자세히.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회장님이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저 투자 저 뭐야 조합 예? 설명회가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좀 또 설명할 거예요. 그 회장님이 자료를 좀 분석 자료를 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걸 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요 헬륨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유통량 시중의 유통량 단 하나 헬륨을 모르는 거는 헬륨이 상장이 되면은 crypto-rank.i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소위 기관들, VC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안 나오고 있어요. 상장이 되면 제가 얼른 볼 거예요.
보고 기관들한테 배정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 그걸 보면 또 이제 알아요. 그러나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데 그 일단은 상장될 때는 안 나올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야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통량과 시장 환경에 따라 가변 얘기다. 왜? 비트코인이 일단 올라가야 알트코인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롬이 상장이 딱 될 때 이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에 시장이 강세냐 약세냐 요거에 따라서 가격은 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볼 때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예측을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자 보면 헬륨이 시가총액이 1조 원이에요. 1조 원. 1조 원이고 헬륨은 물량이 다 풀렸어요. 물량이 이미 다 풀려서 락업된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FDB라고 해요. 이거를 완전 희석화된 가치. 물량이 다 풀렸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1조 원이고 FDB도 1조 원이에요. 다 풀렸기 때문에 요즘 이게 중요한 어떤 용어를 많이 쓰여요. 여러분 이제 혹시 밈코인 얘기를 많이 들었죠? 밈코인은 그야말로 그냥 아주 잡코인이에요. 잡코인. 예? 뭐 비즈니스 모델도 없고 홈페이지도 별로 없고 그야말로 잡코인인데 발행량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9천 원께 어떤 건 1경께.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 풀어요. 그냥 에어드롭을 다 해줘가지고 전체 예를 들어서 이게 9천 원께다. 그럼 거의 95%를 이미 유통을 다 시켜요. 다 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민코인은 이 시가총액과 FDE가 거의 비슷해요. 왜 이걸 자꾸 주목을 하냐면 좋은 코인들 보면 참 뭐 대단하고 굉장히 프로젝트도 좋고 백업 기관 투자로 많이 투자했는데 가격이 이상하게 오르는 게 아니고 처음에 좀 오르는 듯 하더니 슬금슬금 내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다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해요. 네? 근데 요 기간이 너무나 길어요. 너무나 이게 막 어떤 건 6개월 어떤 건 1년 막 이렇게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너무 좋아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왜 가격이 안 오르면 내릴까? 이게 그 기관들한테 배정된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코인도 물량이 많이 풀리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뭐 내용은 너무 좋아서 투자했는데 이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근데 밈코인은 보니까 100% 다 거의 뭐 95% 풀리니까 이런 걱정이 없어요. 뭐 갑자기 물량이 쏟아질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밈코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저런 리스크가 전혀 없다. 그래갖고 그냥 민코인은 어두나도 붙으니까 가격이 이건 뭐 100배 올랐네, 300배 올랐네, 민코인은. 근데 그거는 떨어질 때도 100배, 300배 그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많은 거 막 투자하면 안 돼. 한 100만 원 정도 하시고 싶으면 아니면 50만 원 이렇게 해야죠. 그거 많이 걸었다가 뭐 순식간에 쪽박 차요. 그거는. 민코인이 지금 많이 그동안 기승을 부렸어요. 그래서 이 FDB라는 개념이 그래서 시중에 그 민코인 때문에 이게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FDB분의 현재 시가총액이 몇 프로냐 이게 퍼센트가 낮은 얘기는 유통량이 많이 안 풀렸다는 얘기고 요게 높은 거는 유통량이 얼추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 투명해요. 코인들 보면 이달에 락업 해제된 분량이 어느 코인에 몇 개라는 게 다 신문에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아 어느 코인이 이달에 락업된 게 해제되는 게 맞네. 그럼 그런 코인 잘못 들어가면 가격이 쭉 20, 30% 손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헬륨은 다 풀렸다. 그래서 현재 최저가가 344원이고 지금 이제 많이 조금 한 60, 70%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가는 건데 자 보시면 자 롬은 자 제가 단기 한 6개월 정도 보면 시가총액을 1000억 내지 3000억 보는 거예요. 자, 헬륨이 1조 2000억이라고 했잖아요. 반 정도 봐도 돼요. 되는데 아직 롬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 요 정도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유통량은 제가 볼 때 단기로 한 1000만 개. 왜? 자, 10억 개 중에 4억 개는 락업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안 나와요. 그럼 6억 개 가지고 35년간 채굴해 주거든요. 그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단순 평균하니까 1년에 1700만 개가 풀려요. 1700만 개가. 근데 초기 3년에 많이 풀린대요. 그러면 아직 요 세일 물량으로 잡힌 게 락업 해제되는 거는 이제 상장이 되면 알 수 있어요. 아는데 아직은 모르니까 안 나온다고 보면
한 천만 개 정도, 6개월 내에 한 천만 개가 유통이 된다고 보자고요. 왜? 우리가 채굴 되는 게 한 달에 한 145만 개가 채굴이 돼요. 단순 평균하면. 예, 근데 그거보다 이제 초기에 많이 준다니까 한 200만 개 보면 한 뭐 6개월 정도면 한 천만 개 보고, 중기로 한 2천만 개 보고, 장기 2년 정도 되면 채굴량이 3천만 개가 돼요. 예, 되고 35년간 중에 2년이니까. 그 다음에 락업 해제된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한 8천만 개를 이렇게 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봤더니 이게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이렇게 예상을 한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진짜 지금 뭐 그런 뭐 저 뭐야 돈나먼이나 아니면 뭐 마이클 세일러 이런 사람이 예측한 대로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려면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많이 시가총액이 올라가겠죠. 근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좀 보수적으로 봐서 한 5조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왜? 헬륨이 그 정도 갔으니까요. 예? 사실 헬륨보다 더 가야 돼요. 예? 더 가는데 좀 보수적으로 봐서 이 정도 가고, 요 당시, 요게 앞으로 좀 장기, 예, 1년 내지 3년을 보는 거니까, 그때 유통량이 한 요 정도 되고 보고, 이렇게 역산하면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근거로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단기, 중기, 장기. 예. 근데 이거는 제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제 이상이니까 실제로 상장돼서 가격은 제가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 근데 저 같은 게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장이 되는데 이 가격보다 낫다. 그럼 저 같으면 삽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 이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해봤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돼요. 저희는 뭐 지금 이제 한 6개월 내에 한 만 원은 가지 않겠나, 8달러 그렇게 보는 거니까 만 원만 가도 이 채굴기 투자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몇 배 순위로 올립니다. 만 원 정도만 돼도요, 우리가 채굴량을 한 달에 그야말로 100개 정도로 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3년 채굴이 되면요 수익률이 거의 20배 이상 나와요. 예.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 반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된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헬륨과 비교해서 만들어 본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참고만. 자, 근데 이제 요 우리가 요 롬이 좀 더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솔라나 기반 토큰 중에 디핀 센터가 강세다. 그러면 롬도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가오는 크립토 시장의 강세. 예, 이제 어느 정도 반감기도 지나고 어느 정도 한 4개월, 6개월 지나면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면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뛰면 알트코인도 어떤 시차를 두고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고, 또 헬륨보다 롬이 우수한 점이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롬이 헬륨보다 훨씬 우수하다. 예, 또 그 다음에 커뮤니티 파워가 이 헬륨의 거의 6배가 많다. 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신규 코인이다, 신규. 자, 예를 들어 전문 투자가가 투자를 할 때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 헬륨에 투자하겠냐, 롬에 투자하겠냐, 뭐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저 같으면 헬륨에 절대 안 해요. 예? 왜? 헬륨은 지금 대기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소위 그걸 시체라고 그래요. 예? 예. 그걸 다 건너서 가려면 힘들어요. 근데 롬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없어서 좋고. 그래서 시장에서 원래 신규를 좋아해요. 전문 투자가도. 이게 프리미엄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예, 그런 얘기예요. 오래된 코인이기 때문에 상승 물량 압박이 심하다. 그 다음에 헬륨에 비해서 백허. 예, 뒤에 투자자들이 훨씬 든든해요. 예, 든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게 앞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기대가 많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달 이제 중순 넘어가면 아산 공장에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우리 롬 디바이스가 설치하면 채굴이 본격적으로 될 거예요. 되고 그 안에 뭐 상장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상장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도 확인할 거고 채굴되는 것도 확인할 거고 그러는데 이미 그건 예정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이 롬 가지고 비즈니스 하셔서 여러분 좀 이 롬 가지고 여러분 전부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부자가 되리라고 저는 열심히 하는 분들은 부자가 되리라고 확실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